만약에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하고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사실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그 역사성이 있는 내용이고요. 지난번 그 법안이 좀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 해도 그 이전에 논의되었던 내용 자체가 다 무효화된 것이 아니거든요. 더군다나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와 합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주요한 합의사항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또 대통령령을 또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죠. 그런데 참 여러 번 제가 대통령께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휴가 중에 국정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심사숙고하시고 복귀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고 또 그런 당부를 드렸는데 그런 국민의 바람에 조금도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그냥 강행해 나가겠다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받기는 좀 어렵죠. 이게 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제 좀 밝히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의 국정운영 기조를 계속 강행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.